정부가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두 달 사이 비트코인 시세가 3배 이상 급등하자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을 때 신규 계좌 발급을 막고 ICO 금지 조치를 내놓는 등 이따른 차단 정책을 편 것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침도 내놓을 수 있다는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날 노영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의 이날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와 다단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난 1월 발표된 ICO 조사 결과와 국제 동향을 감안해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9일까지 법제화 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국내 방문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